페탄의 림바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은 스쿼트를 떠볼 건데요. 기본 스쿼트예요. 기본 스쿼트만 딱 뜰 줄 알면 그 다음서부터는 모든 패턴, 모든 스쿼트 패턴이 굉장히 쉬워져요. 기본 패턴만 잘 뜨면 그 기본 패턴 가지고 응용해서 모든 패턴을 잘 뜰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러면 제가 한번 기본 패턴을 떠볼게요. 자, 그럼 지금부터 기본 스쿼트 패턴을 제가 가르쳐 드릴 건데, 자, 먼저 기본 스쿼트 패턴을 뜨려면은 조그만 바디를 가지고 나왔는데 얘를 보면서 설명을 해 드릴게요. 스쿼트를 뜨기 위해서는 사이즈 두 개가 필요해요. 허리 사이즈, 그 다음에 힙 사이즈가 필요한데, 여러분들은 사람을 잰다고 생각하시고 하시면 돼요. 자, 허리는 타이트하게끔 딱 재주세요. 힙을 딱 맞춰서 여유로 딱 이렇게 두 손가락 여유를 살짝 넣어주시는 거예요. 힙에는. 허리는 타이트하게 맞고요. 자, 이렇게 치수를 쟀더니 오늘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릴 치수는 66 사이즈예요. 66 사이즈는 허리가 28인치 71cm예요. 자, 그 다음에 힙은 38인치 96cm. 자, 그럼 지금부터 제가 천천히 한번 떠볼게요. 자, 패턴을 뜨는데 패턴을 반쪽만, 요 반쪽만 뜰 거고 뒷판도 반쪽만 뜰 거예요. 자, 왜 반쪽만 뜨냐면 재단이란 걸 할 때 원단을 자를 때 원단을 두 겹으로 자르기 때문에 이쪽하고 이쪽하고 같이 나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패턴이 굳이 언바란스가 아닌 이상은 패턴이 한쪽만 반쪽만 있으면 돼요. 패턴 반쪽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제가 앞판 반쪽을 뜰 거고 뒷판 반쪽을 뜰게요. 네 쪽 중에 반쪽을 뜰 거기 때문에 4분의 허리, 4분의 힙이란 말을 쓸 거예요. 자, 영상 보시면서 천천히 저랑 따라 해볼게요. 요 밑에가 기장이에요. 기장에서부터 17인치 43cm 정도로 갈 거예요. 기장을 원형 기장을 17인치 43cm를 딱 체크를 하는데 항상 패턴을 뜰 때는 한쪽만 체크를 해서 이렇게 그리지 마세요. 그러면 평행하게끔 안 되고 휘어질 수 있으니까 끝에서 한 번 더 이렇게 43cm를 체크를 해주시고 같이 이렇게 그려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그리면 여기가 기장, 여기가 허리 부분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 허리 기장이 딱 나온 거예요. 기장을 허리서부터 요 밑에 기장까지 치마의 기장을 이렇게 17인치 43cm를 놨어요. 자, 이렇게 놓고 여기서부터 4분의 허리가 나갈 거예요. 반에 반쪽만 뜨는 거기 때문에 4분의 허리예요. 28인치 71cm잖아요. 그럼 4로 나누면 인치로 치면 7인치고요. 센치로 18cm예요. 나누면 7인치 18cm가 4로 나눌 경우 계산기를 옆에다 갖다 놓고 하셔도 돼요. 센치로 하시는 분들은 4분의 허리만큼 가서 딱 체크해 주세요. 힙은 큰데 허리는 작잖아요. 그러면 그 차이를 다트라는 걸 잡아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트 분량은 그냥 임의로 4cm를 딱 주시는 거야. 1반 4cm를 딱 주세요. 4cm를 딱 체크를 하세요. 4cm를 딱 체크를 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여기까지 뭐 크게 어렵지 않죠? 자, 기장을 놓고 4분의 허리만큼 나간 다음에 다트량 4cm 일반 정도를 체크해 주신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힙을 놓을 건데 허리가 이제 정해졌어요. 여기가 허리예요. 허리서부터 7인치 18cm. 7인치 18cm를 딱 그려주시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7인치 18cm를 딱 체크를 해서 이게 힙이에요. 허리서부터 힙이 7인치 18cm를 딱 놓고 허리 놓으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도 힙을 4분의 힙을 나가시는 거예요. 4분의 힙을 나가면은 38인치 96cm거든요. 4로 나누면은 9반, 인치로 9반, 센치로 24cm. 자, 여기까지가 다 됐어요. 끝났어요, 이제. 왜? 끝났어요. 자, 그 다음에 곡자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이제 곡자라고 해서 이제 힙 라인하고 비슷하게끔 만드는 게 곡자예요. 이렇게 곡자를 허리와 힙을 딱 나간 대로 이렇게 연결시켜만 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연결만 시켜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연결시켜주신 다음에 그대로 내렸어요. 요것을 H라인. 그대로 내렸어요. 일자로. H라인. 자, 안에서 그대로 내린 데서 1.2cm 반인치 정도 1.2cm 반인치 2분의 1인치 정도로 안으로 들어와서 H라인에서 2분의 1 안으로 들어와서 곡자를 힙하고
자연스럽게끔 이렇게 힙하고 연결시켜 준 게 이게 타이트 스커트예요. 자, 그 다음에 H 라인에서 4cm 1반 정도를 4cm 1과 2분의 1 정도 나가신 다음에 자, 힙하고 연결하시는 거 아니에요. 힙하고 연결하는 게 아니라 제일 튀어나온 점과 여기 골반 정도가 될 거예요. 골반 정도를 이렇게 연결하는 게 A라인. 자, 똑바로 내리면 H. 1.2cm 깎아서 안으로 곡자를 써서 넣으면 타이트. 4cm 바깥으로 나가면은 A라인. 이렇게 들어가면은 이게 기본 스커트에서 거진 90% 끝났죠. 자, 마지막으로 아까 4cm라는 게 다트가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다트는 눈대중으로 3등분을 해요. 딱 이렇게. 눈대중으로 하시면 돼요. 자루 잴 거 없어요. 눈대중으로 딱 눈대중으로 하신 다음에 하나의 앞에다가 직선, 또 한쪽에다가 직선, 이렇게 직선을 그리시고 이쪽에 9cm, 이쪽에 9cm 내려주시고요. 이쪽에 7cm, 여기서부터 7cm, 9cm, 4cm 중에서 여기에 2.5cm를 체크를 해주세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5, 나머지가 1.5. 자, 여기가 2.5, 여기가 1.5, 요 두 개를 합치면 4cm가 나오는 거예요. 자, 여기를 직선으로 이렇게 연결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직선으로 이렇게 연결시켜 주세요. 와우! 이게 기본 스커트예요. 이게 앞판, 기본 스커트, 앞판 볼시 표시 이렇게 돼 있어요. 요게 기본 스커트를 끝났어요. 그럼 뒷판은 어떻게 떠요? 뒷판은 한쪽 눈을 감으세요. 너무 쉬우니까. 한쪽 눈을 감고 떠도 금방 떠요. 자, 앞판을 카피를 딱 해주시는 거예요. 자, 종이 하나를 딱 가지고 오셔서 끝부분과 딱 맞춰서 놓아주시고 고정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나 다 카피를 똑같이 하세요. 옆선 똑같이 카피를 하세요. 옆선도 똑같이 카피를 하세요. 똑바로 요 H라인이면 H라인 똑바로 그려주세요. 힙선 체크를 해주세요. 허리선 체크를 해주세요. 자, 이렇게 돼 있잖아요. 다 앞판이랑 똑같이 카피하니까 하나 틀린 게 있냐면 허리서부터 1.2cm 반인치 정도를 내린 다음에 곡자를 이렇게 써서 이렇게 써서 허리랑 이렇게 연결시켜 주시는 거예요. 자, 이 선은 없어졌어요. 자, 왜 그러냐면 허리가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허리가 위에서부터 이렇게 들어가면은 여기가 남게 돼 있어요. 이렇게 찝히는 분량이 요 분량이에요. 요 분량을 딱 쳐주면은 정확하게 기장을 맞으면서 여기서 곡이 되면서 여기 밀려간 부분을 쳐주는 거예요. 뒷부분을 딱 이렇게 쳐줬어요. 그리고 눈대중 3등분 직선, 직각을 딱 여기서 맞춰서 그려주세요. 9cm, 7cm, 9cm 똑같아요. 뒷판이랑 딱 놓으시고 2.5cm, 1.2cm. 뒷판은 이렇게 자를 이렇게 쓸게요. 판은 살이 없기 때문에 곡을 이렇게 약간 볼륨감 있는 곡을 써줄 거예요. 이렇게 써줄 거예요. 허리서부터 15cm, 여기서부터 15cm를 내린 게 지퍼 달릴 거예요. 이렇게 들어가면 뒷판이 끝났어요. 허리 벨트는 1.2cm 넓이, 3cm 넓이로 자, 이렇게 그려주시고 자, 여기가 앞판 놓으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아까 우리 4분의 허리 7인치였죠. 7인치 18cm를 체크를 딱 해줄게요. 18cm 체크를 두 번 딱 해주시고, 여기다가 딱 놓을 거예요. 자, 이렇게 놓으시고, 여기도 골시, 여기가 뒤. 이렇게 딱 놓으시고 재단을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잘라서 여러분들 기본 스커트 딱 만들어 놓으세요. 그럼 다음 시간서부터 이 기본 스커트 가지고 제가 또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근데 다음 시간 예고를 해드리면 자, 기본 스커트를 떴는데 이 기본 스커트는 5, 6, 6, 7, 7 정확하게 예쁜 몸매에만 어울리는 거 아니에요. 우리 몸은 그렇게 예쁘지가 않은데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저는 허리가 통짜에 일자예요. 저는 허벅지가 커요. 저는 힙이 커요. 이런 사람들은 맞춤으로 해야 되는데 이 패턴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아랫배가 나온 사람들, 힙이 큰 사람들, 허리가 굵은 사람들 다 오세요. 본인들 사이즈에 맞는 패턴을 알려드릴게요. 쉽다 패턴은 다음 주에 올게요. 안녕!